밥상 단골 손님인 느타리 버섯. 하지만 요즘 소비는 줄고 생산 원가는 높아져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요. 경기도가 느타리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살린 건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 기술을 활용해 버섯 육포와 반려견 건강 간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느타리 버섯을 잘게 다져 찐 다음 양념을 버무려 말립니다. 흔히 볼 수 있는 육포 모양인데 고기 대신 버섯으로 만든 겁니다. 맛은 물론 식감도 육포처럼 쫄깃한데 버섯의 결을 이용했습니다.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고 버섯을 먹기 꺼려하는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. 애들이 잘 먹으니까 우선은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더구나 또 20, 30대 엄마들이 또 아주 좋아합니다. 버섯이라는 걸 또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일단 접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잘 먹습니다. 반려견을 위한 이 간식도 느타리 버섯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별도의 첨가물 없이 버섯과 감자 전분이 재료의 전부. 육류 간식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높습니다. 때문에 노령견이나 비만견에게도 부담 없이 줄 수 있습니다. 잇몸 질환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지방이라든지 또 이 장기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. 뭐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. 느타리 버섯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 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 덕분입니다. 이 기술은 수입산 대두단백과 글루텐을 섞어 만드는 기존 대체 육포와 달리 버섯을 원물 형태로 결을 살려서 가공하는 겁니다. 도농기원의 버섯 건조포 제조 기술을 이전받은 두 개 업체가 가공식품을 개발했고 세 개 업체는 올해 안에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느타리 버섯이 그 매달 가격 편차가 매우 커서 이제 농가들이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느타리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좀 소비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도농기원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느타리 버섯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경기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